오늘 그, 저, 소개시켜 드릴,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이는 한 50대 초반된 여성분이십니다. 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앞에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모발 자체가 밀도가 많이 약하시죠.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앞에 헤어라인 자체가 탈모가 진행되시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정수리라고 그러는데, 정수리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에 헤어라인을 뺀 전두부터 중간 정수리까지 진행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아지면서 이제 머리 소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가끔 이제 이런 그 머리 소간에 이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수리면 정수리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절개 비절개를 혼용해서 전체적으로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이식을 하면 기존 모발에 손상이 돼서 수술 결과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병원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타 병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이런 그 머릿속에 모발 양을 늘리는 수술, 증모 수술에 대한 케이스를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머리 소간의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밀도를 보강을 해서 머리 숱을 증가시키는 수술이었습니다. 우리가 M자 헤어라인을 수술하더라도 정확하게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에만 심는 게 아니고 그 헤어라인의 그 경계부에도 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 M자를 심더라도 그 모발 기존 모발 사이사이에 보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두부 쪽도 밀도가 약한 분도 있죠. 요 M자만 정확하게 빠진 분들보다는 M자가 진행되면서 앞에 중앙 헤어라인도 밀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M자만 이식하면 가운데 밀도가 약하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따라서 이게 앞에 쪽이든 뒤에 정수리든 머리 소간에 심을 때는 좀더 집중해서 정밀하게 심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1년 후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머리 소관 자체가 잘 보강이 돼서 머리 밀도 자체가 달라졌죠. 따라서 이 정수리 탈모라든지 여성분들처럼 이렇게 미만성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약해지는 남성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다 지금 본 이런 사례처럼 머리 소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숱이 약해지는데 남자분들도 M자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머리 소관에 전체적으로 약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보강을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수술 전과 후에 이런 사진을 보시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따라서 이런 그 머릿속에 증모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자세히 상담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모발이 필요할지 상의를 하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